저에게 러셀은 나에게 딱 맞는 신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러셀은 저에게 수험 생활에서 딱 맞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수험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에 정시로 입학하게 된 박시윤입니다. 본래 성적으로는 터무니없는 목표로 수험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목표를 이루며 수험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수능 공부 외에도 뭐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 상황에 맞춰 공부를 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업 시간표와 학업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다 보니 원하지 않는 수업을 들을 때가 종종 있어 학업적인 면에서 효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수종합반에 나오게 되면 생활적인 면에서 흐트러질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제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생활관리도 해결할 수 있는 러셀 부천이라는 학원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일만의 고민도 없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수준 있는 단과 수업을 들으려면 멀리 있는 대치동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단과 스케줄을 주말 하루에 몰아서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셀 부천에서는 대치동에 출강하시는 수준 높으신 선생님들을 평일에도 바자관 바로 옆 강의실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질적인 부분과 또한 시간적인 부분 모두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상이 기존 학교 책상보다 1.5배 정도 넓어서 여러 책을 펼치고 공부할 때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상 바로 옆에 책꽂이 및 서랍 공간이 있어서 공부 중 자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어서 학업 시간 중 불필요한 이동을 없고 편리해서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능 시간표와 맞게 시간표가 짜여 있다 보니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는 말처럼 과목별 밸런스와 실전 준비를 함께 잡을 수 있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지내다 보면 매 시기마다 매번 다른 고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경력이 많으신 담임 선생님께서 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학업 고민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되었고 제 학습 방향과 수험 생활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린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모의고사와 과제와 같은 학업 자료를 인쇄함에 있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 시간 외에 잠을 금지시키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지만 결국에 저의 생활 패턴을 잡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반 제도와 그에 따른 장학 제도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가장 낮은 반인 블루반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며 다녔었는데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상위반에 가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가 있어 이를 단기적인 목표로 공부하다 보니 성적도 많이 올려 수능 전에는 최상위반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수험 생활에 매우 좋았습니다. 수험 생활을 적어도 후회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수능 공부에 불필요한 것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험 생활에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히 버려야 하며 오직 수능 공부에 필요한 것들만을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험 생활이 무르익어가는 6월쯤 되면 컨텐츠의 홍수에 매번 새로운 자료 또 새로운 강의를 찾아 자극을 받기만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해 수험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복습하고 풀었던 기출문제집을 다시 펴보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시 말해 수험 생활은 지겨워야 합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정리하며 다가오는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끝나면 가장 짧게 느껴지는 것이 수험 생활이지만 수능이 끝나기 전에는 가장 길게 느껴지는 것이 수험 생활입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수능이 큰 산으로 느껴지고 좋은 대학 진학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또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분명 수능이 끝났을 때 후회 없는 1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궁무진한 여러분의 수험 생활을 응원합니다. 저에게 담임선생님은 나침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탐험가들이 북극 탐험을 갈 때 나침반에 나타나는 앵금만을 보고 걸어가듯이 담임선생님은 수험생활을 지내면서 저의 학습 상황이 어느 위치에 와 있으며 이 시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수능을 위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매번 점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러셀은 나에게 딱 맞는 신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발이 조금 크거나 작으면 오래 걸을 때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러셀은 저에게 수험 생활에서 크지도 또한 작지도 않는 딱 맞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수험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